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우산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저게 이제 한동훈 윤석열 이게 5.18 견해배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장해찬이랑 도태우가 복당을 해야 될 텐데 도태우는 복당하면 안 되죠. 당대표가 한동훈 되면은 도태우 복당 신청해도 안 받아주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장해찬은 받아주냐? 윤석열 쪽이네. 친윤이니까. 친윤의 그러니까 참모 1호죠. 1호 참모가 장해찬이죠. 근데 이 장해찬도 그러면 한동훈을 도와줘야 되는데 한동훈을 도와주기보다는 한동훈은 공격하고 있죠. 사설로 댓글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다. 그거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꼬우면은 뭐 법적 소송을 하든지. 제가 만약에 한동훈이라면은 나 한동훈이 당대표 된 다음에 장해찬이랑 도태우가 복당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겠습니다. 장해찬이 왜 한동훈을 지금 공격하냐? 윤석열 아니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씨알이 먹히겠냐고. 뭐 원희룡이 당대표 된다. 한동훈이 당대표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죠. 근데 그냥 제말잘 들으세요. 한동훈이 당대표예요. 뭐저 경선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장해찬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건데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는 복당한 뒤에 저런 거 해도 되거든. 자기한테 이익이 떨어질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뭘 하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장해찬 쓰겠냐고 안 쓰지. 안 써요. 한동훈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면 장해찬은 뭐 먹고 사냐? 먹을 게 없죠. 내가 볼 때에는 그 유튜브 여론도 뭐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뭐다 연합할 수 있다. 그런데 정치는요 똑같아요. 이 강대국이 하나 있잖아. 세계 전쟁할 때도 강대국에 대응해서 약소국들이 지들끼리 동맹해 가지고 뭉쳐봤자요. 어차피 다 깨집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이랑 약소국이 있는데 약소국들이 서로 동맹해서 좀 커지잖아. 부패한 커지지만은 결국 다 빼앗긴다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내가 다 이기 생각하면 안 돼. 주권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주권 주고 받을 건 받고. 하고 싶은 말은 그거야. 장해찬이 저 장해찬이가 현재 윤석열의 친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니으트면 도태우하고 한동훈에 대해서 아니다 도태우하고 장해찬에 대해서 복당 시켜줄 것 같아요? 안 해주지? 딱 봐도 모르겠어. 대기만성이 아니잖아. 한동훈이 당대표 돼요. 근데 이제 근소하게 되겠지. 그러면은 결선 투표하겠지. 한동훈과 원희룡의 싸움이냐, 한동훈과 나경원의 싸움이냐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장해찬이요? 여러분들 정치는요 크게 봐야 돼요. 장해찬은 이미 다 쓰여진 거야. 이제 쓸데없어. 쓸모가 없다는 거죠. 어디 뭐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냐 했을 때 없죠. 없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동훈에 대해서 저러는데 한동훈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자,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한동훈. 나머지 무슨 뭐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그거 오합지졸입니다. 약소국들이 뭉쳐가지고 하지만은 결국 싸움 붙으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 힘이 약한 사람들이 단기 목적으로 모이잖아. 그럼 단기 목적으로 모일 때에 목적 달성을 못하면은 순식간에 배신하고 배반하고 지들끼리 칼치고 그럽니다. 그것도 살기 위해서. 지금은 한동훈이 당대표로 느껴지지 않지만, 그쵸?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당대표 한동훈이에요. 내 말이 맞는지 2주 뒤면 나와. 2주 뒤면 나와. 당대표 한동훈 당정 관계 설정 다시 들어간다. 원희룡은요 윤석열을 견제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희룡 안 뽑아요. 원희룡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이제 저 군대에서 80인 박격포 했잖아. 저기 사람이 비 누가 아파가지고 거그 군대 가서 포신 매는 거야. 포신 저기 뭐 포판 비었다면 포판 매러 가는 거야.
여기 땜빵 저기 땜빵 하는 거야. 그게 원희룡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저는 될 가능성 없다고 보고 한동훈 나경원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나경원 쪽으로 가죠. 굳이 따지고 보면은 나경원조차 싫죠. 왜? 탄핵 찬성파니까 박근혜 대통령. 근데 문제는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이잖아. 거기에 보면 나경원의 잘못은 세 발에 피죠. 전 윤석열 한동훈 싫어합니다. 그러나 딱 봐도 한동훈이 당대표 되는 거 보이는데 그러면은 어? 아무튼 그래요.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충 얘기하고 끝낸 게 맞아. 방송 썸네일만 보고 사람들 들어와서 뭐뭐 있지 그거 듣고 끝이야. 보통 유튜브들이 죄다 썸네일만 뭐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뒤집었어요, 뒤졌어요, 발칵도 발작 났어요, 뭐 이런 거 하지만은 막상 들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여러분이 그런 유튜브를 생각해 봐. 맨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봐. 어그로 끌어야. 언제부터 보수의 힘이 어그로였습니까? 정면 승부할 때는 들어가서 이 종북 주사파 세력들, 흔히 간첩 애들 있잖아, 북한의 고정 간첩. 목을 잘라버려야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서 같이 간첩질하는 애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 장해찬과 도태우가 복당이 되냐 했을 때 저는 안 된다고 봐요.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복당 안 해줘. 그런 사람이야. 사소한 것에 반성해서 일을 그르치는 그게 한동훈이거든. 저거는 당대표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런데 한동훈이가 뭐 대통령 후보 나오든 나는 별로야.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